차 뭐야 이거 예사롭지 않죠? 에피시 필요한 거? 뭐가 꼭 필요해? 아, 이거 우리 집이랑 학교. 여기 앉아서 눈이 좋아. 어린이들이 바라본 마을은 어떤 것일까라는 게 하나의 큰 제시어였죠. 그래서 그걸 어린이들과 지역의 예술대학생 그리고 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작가님들을 대다수가 모여서 함께 협업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작업의 결과물을 다시 지역 골목에 설치하면서 지역 골목에 한시적이나마 어떤 골목 미술관으로서 이렇게 좀 바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품게 되었던 거죠. 아이가 괴물을 그렸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마을을 건강하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친구처럼 어쩌면 어른들 시각으로 보면 이게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아이는 이 괴물이 굉장히 건강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의미의 희망적인 의미일 수 있을 거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마을을 그리라고 했는데 마을을 연상시킬 수 없는 이미지로 구현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건 마을 그림이 아니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마을이 싫어서 이거 그렸어 해도 마을과 연관된 그 작업일 수 있고 아이들의 그 어떤 그 본인들 생각 속에 의중이 있잖아요. 그 최초의 지점들에 대해서 너무 재단하지는 말자 뭐 그런 생각은 갖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란히 쭉 그래서 아프더라고. 굉장히 작고 꼭 짙어 이렇게 꺼멓게 얼마나 창문인지 뭐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어. 채워진 게 없어 집에 마음에 그림에서도
하늘만 이렇게 좀 푸르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림에다가 내가 좀 이렇게 희망적인 요소들, 아주 컬러풀한 것들, 재밌는 것들을 이렇게 좀 집어넣어줬죠. 이 원본 그린 학생하고 만나면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준 게 또 마음에 드는지, 또 그 학생은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아이들 그림에서는 좀 밝았습니다. 근데 굳이 그 작가들이 밝게 그려줘라든지 뭐 긍정적으로 마을을 표현해줘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의도하지도 않았었고, 아이들한테 그냥 본인이 느끼는 마을 그대로의 어떤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봐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마을은 좀 푸근하고 따뜻하고 무지개가 뜨는 그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런 거는 요래 초등학생이 기른 거가 또 누가 어른이 기른 거가 잘 기릴까. 우리는 볼 줄 모르니까 이제 요를 보고 잘 기릴까 이제 좋다 이렇지. 동네가 살잖아요. 이런 거 살잖아. 저런 거? 응, 저런 거. 저게 뭐야? 그게 쓸데없이 그 돈을 쓰냐? 그 어려운 사람들 그거 도와주지. 아이씨. 여기서도 타고 저기서 타고 또 여기 내려오고 막 그랬어. 먹는 사람 살도 좋아요. 그게 좋아요. 뭐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돼. 문화 콘텐츠, 문화에서 좀 아는 사람들은 뭐 그럴 거고. 보통 사람들은 뭐 예산 들어간 예산 뭐 다 이해하겠지만. 제일 낙후된 동네거든요 사실. 성남에서? 예, 여기가. 예. 제일 낙후된 동네. 언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덕이니까 이제 올라가면서 학생들도 그렇고 여기 살으시는 분들이 엄청 힘들어요. 이게 올라가는 걸어 다니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이게 작년에 한번 설치를 해놓고 그늘이 지니까 사람들이 반응은 다 좋아요. 이거 하면서도 이제 막 재개발 안 하고 또 뭐 이런 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다 조금씩 다 사람 마음이 틀린다고. 1학년 때 막 이렇게 만들어서 했어요. 좋아요. 근데 우리 그림이 아니에요. 멋져요. 멋져? 네. 제 고향이니까 더 좋아졌어요. 왜? 네. 어떤 부분이 좋아? 몰라요. 힘들진 않아? 언덕이 많잖아. 아니요. 안 힘들어. 적응돼서 안 힘들어? 적응됐어요. 그것보다 시원한 것 같아요. 태평동은 너가 생각했을 때 좀 어떤 동네야? 무난하다? 무난하다?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그 언덕 올라갈 때마다? 그냥 맨날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그냥 골목길 그런 것 같은데. 골목길 같은 느낌이야? 어때? 이거 작년에도 했었다 그러던데. 근데 작년에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쁜 것 같아요. 태평동 갔니? 아닌 것 같아. 태평동과의 인연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태평동 이사 오면서 건너마을에서 오르락 내리락 매일같이 일상처럼 계속 다녔어요. 여름이었어요. 근데 너무 더운 거예요. 보니까 그늘도 없고 그 그늘을 찾아서 담벼락을 이제 딱 붙어서 걸어 다녔죠. 뭔가 이게 그늘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게 하나의 시초가 되었죠.